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양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 특별 법안을 제출하고 순천시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불참을 고소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는 목포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대 설립을 동일시했지만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내부 갈등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순천대가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3일 순천대에서 의료 포럼을 갖고 전라남도가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국회 교육위에 제출했습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도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모 불참에 단독 의대 설립 등 순천시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도 난처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가 끝까지 공모에 불참할 경우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는 등 순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목포권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목포대 의대 설립으로 통할 만큼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4일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여해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 정도였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는 전남도와 목포대가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포권의 심각한 도소벽지 의료 문제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것도 전라남도가 목포대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위한 전라남도 현안 과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이라고 명시해서 올렸었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이견 없이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부권부터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 전라남도가 순천대의 공모 불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낸 가운데 언제까지 순천시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를 띠며 인내심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